하여튼간 휴젤이 되겠습니다. 이게 또 미용 쪽으로 가시네요. 오랜만에 듣는데요, 휴젤? 휴젤 오랜만에 듣죠. 네. 10만 2천 원에 비중이 15%가 되겠습니다. 오, 수익 축하드리고요. 네. 오늘 휴젤 좋습니다. 5%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떨어지는데 혼자 내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. 아, 좋죠. 기분이 참 좋으시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에서 힘든 장에도 가니까 장 좋아지면 더 가지 않을까? 약간 요런 마인드 하나. 네. 그리고 지금 그래 빨리 팔자. 요렇게 가는 것도 반짝하는 걸 수도 있어요. 반짝일 수도 있다. 전문가님, 이거 갑자기 갈라집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반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그 의료기기 쪽이 내년 내후년도 전반적으로 실적 괜찮거든요. 그리고 아직 그 내년 내후년도 실적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가 브랜드하고 연동돼 가지고 미용기기 쪽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도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고 보톡스 쪽인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랫동안 그 뭐 저평가 논란도 많았고 많이 쉬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꽤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셨거든요. 우선 1차는 제가 봤을 때 한 14만원 예, 여기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 2차는 한 16만원 예, 그 정도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과거 한 5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플러스 2년 올해까지 해서 한 총 8년간의 실적 추이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조급해하실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적정해 보이고요. 그래도 혹시 뭐 모를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11만 원 이탈하면 그러니까 익절 형식이죠. 비중을 조금 줄이는 예, 왜냐하면 11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안 깨질 것 같거든요. 거기가 이제 매물을 쌓아서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추가 매수는 뭐 15%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해 보이시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14만원, 16만원 정도 1, 2차로 분할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